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최 북단인 민통선 안에 있는 금강산 건봉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금강산 건봉산은 신라 때 아도가 창건한 1500여 년된 사찰입니다. 건봉산은 한국 전쟁 전까지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뽑히는 3200칸의 대가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완전 폐허가 되었다가 복원된 건봉산은 부처님 진신치하사리를 봉안한 정밀보금입니다. 경내 출입문인 불임문 옆에는 불임문을 지키고 있다는 수호신인 500여 년된 15m 크기의 거대한 팽나무가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독특한 모습의 다리인 연화교가 눈길을 끕니다. 다리 바닥과 난간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흔히 보지 못하는 모습의 나무다리입니다.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마주친 건물은 일주문이 아니라 사찰 경내 출입문인 불이문입니다. 불이는 둘이 아닌 경지로 생과사, 만남과 이별과 같은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뜻을 알면 해탈할 수 있으므로 불의문을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불의문은 한국 전쟁 때 불타지 않은 유일한 건물입니다. 불의문은 낮은 돌기둥으로 된 기단 위에 둥근 나무 기둥을 세운 건물입니다. 불의문의 돌기둥에는 여느 사찰과 달리 푸른색으로 금강좌가 응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느 사찰에서 보는 것처럼 천왕문을 따로 건립하지 않고 불이문에 사찰 수호 기능까지 보탠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곳 불이문을 통과해 언덕길을 오르니 나무 아미타불 석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미타불은 대승불교의 부처님 가운데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 되는 부처입니다. 석주 기둥 한쪽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씨가 응각되어 있는 봉황상이 우뚝 서 있는데 이곳 건봉사가 아미타불 도량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골짜기에 아치형 다리인 능파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골짜기를 따라 나누어진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는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다리입니다. 능파는 가볍고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말인데 고해의 바다를 헤치고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능파교는 조선 숙종 때인 1707년에 축조되었답니다. 축조연대와 건립자 등을 알려주는 비석이 함께 있어 흥해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 능파교는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리로서 우리나라 돌다리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능파고 건너편 누각에 금강산 건봉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능파교를 건너가겠습니다. 석단이 보이고 대석단의 중앙 통로 좌우로 커다란 돌기둥이 두개서 있습니다. 이 돌기둥에는 십바라밀의 도형이 응각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둥은 다른 절에서는 볼수 없는 것으로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지닌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 옆에 십바라밀을 설명하는 안내글이 있습니다. 십바라밀은 대승불교의 기본 수행법인 10가지 수행의 방법을 상징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그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건봉사라는 편액이 걸린 누각 밑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 정각인 대웅전과 함께 정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으로 들어가니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우측에 보현보살이, 좌측에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와 종무소 건물 내의 석가모니 불 진신치하사리가 봉안된 사리칭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진신치하사리는 신라 선덕여왕 때인
636년에 자장률사가 당나라의 청량산에 들어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643년에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진신사리 백과 중의 일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차사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칭견하는 그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능파교를 다시 건너 위쪽 언덕으로 올라 금낙천 지역에 있는 정멸보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멸보국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입니다. 정멸보국의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라는 부처와 동일시되므로 보통 사찰의 법당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법당 내에는 금방석만 있고 조그마한 유리로 된 창문 밖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진신사리탑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 법당을 참배하고 나와 법당 내의 진신사리탑을 참배하면서 둘러보았습니다. 자장률사는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하면서 모셔온 백과의 사리들을 통도사, 월정사, 법흥사, 정암사, 봉정암 등 다섯 곳에 봉안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부수고 약탈해간 진신치하사리 12가를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가 다시 회수해 모셔와 이곳 금강산 건봉사에 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정멸표봉 뒤편 오른쪽에 있는 치하사리탑에 봉안되어 있고 일부는 아까 본 대웅전 지역의 사리칭견장에 모셔져 있어 직접 진신치하사리를 칭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멸표봉을 돌아보고 나와 언덕을 따라 능패가 쪽으로 내려오는데 능파교 계곡과 함께 건봉사 가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초겨울에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사찰인 금강사 건봉사 순례를 마치고 사찰을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